안녕하세요. 기사를 쭉 읽다가 되게 당연하고 뻔한 얘기인데 한국에 통용되지 않는 이제 얘기가 적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줘야 많이 일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왕창 줘보십시오. 알아서 더 일합니다. 알아서. 근데 실제로 많이 줘야 된다라는 의미 저 얘기보다 실제로 제대로 줘야 된다. 헐값에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기만 해도 많이 일한다, 아니 열심히 일한다, 효율적으로 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직장인이고 아마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직장인들이 있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하는 게 1번. 2번은 뭡니까?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고 배려해준다라는 느낌. 회사라고 하는 곳이 나를 존중해준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또 나름 열심히 일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력들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되게 이중적이죠. 위선적입니다. 한쪽에서는 인력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과연 그게 그러면 올바른 거냐? 좀 고민스러운 얘기죠. 왜냐?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거든요. 한참 젊을 때, 열심히 일할 때, 그럴 때 오며 가며 제대로 대접 못 받다가, 이제 대접받을 쯤 되면, 회사에서 잘라버리면 되게 회사라고 하는 곳이 양아치인 거죠. 근데 이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양아치다고 있는 데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는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언제든지 조직을 해체하고 새로 붙이고, 일도 뒤바꾸고 하는 경우가 너무 흔하죠. 어제 1등이 오늘, 꼴찌가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는 온라인 유통에서, 이커머스에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아, 믿을 곳이 못 되는구나. 회사라는 것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 내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구나. 세상을 함부로 믿고 움직여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더욱더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되게 씁쓸하고 되게 서글픈 얘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모드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아, 사는 거 별거 없구나. 언제든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갖추고 있는 이것들이 뒤집어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더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언제든 다음을 궁리하면서 대비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저런 생각이 이제 저를 좀더 절박하게 만들기도 하죠.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또 궁리하고 움직이고 또 살펴봅니다. 부지런히 지내야 된다. 좀더 대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부지런히 내 인생을, 내 삶에 앞날을 만들어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좀잘 살펴야죠.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인센티브다. 맞겠죠?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은 돈이다라는 거. 보상이죠. 근데 그 보상이라는 게꼭 돈만은 아니다라는 거. 언제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도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예. 이래저래 뭐 전직원들 급여를 올리고 뭐 이래저래 임금비 더 주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뭐 결국은요,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인재가 몰릴 수밖에 없고, 대우를 해주면 직원들을 더 만족해서 성과를 더 내려고 애쓸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잘 살펴야죠. 잘 따져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정말 정말 잘 지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착실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지금에 와서 뭐 삼성이 되게 뭐 사람을 대단한 것, 회사를 되게 대단하게 운영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다라는 건 정말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건 분명히 능력이 있는 거고, 또 관은
그러는 와중에 사람들을 착지하고 뭐 협력업체들을 뜯어서 이제 자기들 배불리 분명히 얻은 부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상속하면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세금을 뜯어먹었던 그런 나쁜 짓을 했던 전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볼때 우리는 삼성을 무조건 빨아줘서도 안될 것이고 또 무조건 삼성을 또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이 들들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우리는 월급을 더 받을 생각 또 사실 기대하면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사는 게더 빡세니까요. 더 힘드니까요.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어렵죠. 삶이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가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삼성도 이제 이재용의 삼성이 되면서 예전과 같지 않죠. 많이 이제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재용이 건드리는 것마다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된다고. 이게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경쟁이 심해지고 인력이 감축되고 슬림화되면서 효율을 중시하는 실리를 더 추구하는 쪽으로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잘 궁리해야 됩니다.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이제 좀더 고민이 됩니다. 나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구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꾸려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말입니다. 앞으로 좀더 조심, 또 조심하고 현실을 좀더잘 다듬어 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더 단단해져야죠. 마음을 굳게 먹어야죠. 그래야지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 속에 살고 있는데요. 부지런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는 게참 힘들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네 삶이 좀 쉽지 않다라는 것도 더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해질지, 괜찮아질지, 두고 봐야죠. 살펴봐야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더 많이 갖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사는 게참 쉽지 않다라는 걸 요즘 와서 더 많이 느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좀더 착실하게 조용조용 조심조심 하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안전하게 다듬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잘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잘 헤쳐나가 보자고요. 차근차근 안전하게 말입니다. 부지런히 만들어 가다 보면 또 어느샌가 길이 열지도 모릅니다.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암담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미래를 좀 다듬어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